벌써 취선당에 다녀오는 길인가. 예. 거듭된 경사를 아름다이 여긴다는 뜻을 전하였는가. 예. 마마, 희빈 장식께어서 모노자 습신질로 하옵니다. 그래, 어서 들라하게. 죽전 마마, 전한 건 오늘의 광영이 있음은 오직 마마의 흔덕 때문인 줄로 아옵니다. 희빈, 예. 난 참으로 옹졸한 사람이지 뭔가. 거듭된 경사를 아름다이 여긴다는 뜻을 전하라고 오상궁을 보내고서도 실행즉 경하하는 마음은 추어도 없었지 뭔가. 헌데 내 처지를 바꾸어 생각해보니 희빈이야말로 참으로 장하더구먼. 한갓 보잘것없는 친방 나인에서 몸을 일으켜 이윽고는 원자의 어미가 되고 내명부의 제일 윗자리인 정일품 빈의 반열에 올랐으니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그러고 보니 희빈이 참으로 뛰어난 사람이란 걸 알겠더구먼. 내가 희빈 같은 처지였다면 지금도 이름 없는 친방 나인이었을 게야. 마마, 희빈, 예. 남몰래 흘린 눈물도 많았을 게야. 노심초사 가슴 조인 일 또한 남보다 훨씬 더하였을 게야. 그러고 보니 희빈은 복 또한 남보다 더 타고났지 뭔가. 인경왕후께도 내게도 김기인에게도 안해주신 왕자를 희빈에게만 주셨으니 하늘복을 타고난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렇듯 처지를 바꾸어 생각해보니 희빈이 장해 보이면서 내 옹졸함이 부끄러워지지 뭔가. 그토록 어여삐 보아주시니 참으로 황공하올 뿐이옵니다. 어찌됐거나 소임을 못다한 나를 대신하여 종묘사직을 튼튼케 하고 열성조의 근심을 덜어드렸으니 고맙고 또 고마울 뿐이라네. 희빈, 군자는 남의 좋은 점만을 보고 소인은 남의 나쁜 점만을 들추어 본다고 하였네. 모쪼록 조심 또 조심하여 거란을 화평하게 만들어 봄새.